네, 안녕하세요. iOS CI/CD 도구 장단점 분석 및 환경 구축 두 번째 시간 강의를 맡은 소프트웨어학과 22학번 나현흠입니다. 오늘은 일단 저번 시간에 얘기 CI/CD 환경의 장단점이랑 활용 분야 파악을 주제로 이론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이제 환경을 구성을 해볼 건데요. 일단 패스트체인을 우선적으로 CD 도구를 우선적으로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패스트체인에 대해서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는 좀 드렸었는데 한번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패스트체인 같은 경우에는 CD 그러니까 Continuous Delivery 혹은 Deployment 도구이고요. 일단 자동화된 빌드 및 배포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커뮤니티에서 제공한 여러 플러그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쉽게 사용 그 초보 사용자들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여타 CI 도구와의 통합이 편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패스트체인 같은 경우에는 루비 온 레일스를 기반으로 코드를 작성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초보 개발자가 그냥 혼자서 개발을 하고 배포를 하는 데에는 무적절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라거나 굉장히 뭔가 배포나 이런 프로세스가 많은 그런 기업이나 아니면 프로젝트 팀 같은 데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효용성이 높아지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론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배포를 기반으로 좀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그냥 코드를 작성을 해왔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냥 정말 내용은 딱히 없고 이런 식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입문 2024-1 소프트웨어과 2027 나연음이라는 소스 코드가 담긴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있고요. 콘텐츠 뷰랑 FOSS 앱, 그러니까 앱 실행 이렇게 딱두 개만 있는데요. 일단 이거는 제가 제 GitHub에다가 올려는 드릴 텐데 사실 이거는 엑스코드에서 그냥 앱 만들기 하면은 사실 바로 만들어지는 거라서 실제로 그냥 실습을 직접 만들어 보셔도 괜찮고 그것도 조금 귀찮고 사실 이쪽 부분에 경험이 없어가지고 만들기 어려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가져가셔고 깃풀 하셔가지고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 일단 패스트체인과 엑스코드 클라우드, GitHub 액션스 이세 개를 모두 진행하는 목적이나 아니면은 그 과정에서 일단은 배포를 좀 자동화하기 위한 빌드나 테스트나 배포를 자동화하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일단 이 FOSS를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FOSS 파일은 좀 내려놓고 일단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거는 지금 여기서 많이 볼 때는 이렇게 설정 파일이랑 이 터미널을 기반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터미널은 사실 저희가 오픈소스웨어 입문을 들으면서도 많이 배웠고 하다 보니까 이좀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강의의 경우에는 일단은 어쨌든 맥을 기반으로 설정이 되었고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설치하고 이러면서 혹시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게 그냥 윈도우에서도 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두 개 정도는 제가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전체를 다 포괄하기는 어려워서 그런 부분은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인스톨 같은 경우를 앱겟으로 바꾼다거나 뭐 그런 거 정도는 찾아보시면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패스트체인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가장 여기 루트라고 하죠, 저희. 배웠을 때 루트라고 하는 이곳에서 인스톨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 맥 OS에서는 이거 좀만 키우고 할게요. 여기서 뭐부터 해야 되느냐? macOS에서는 뭔가 라이브러리나 이런 걸 설치를 할때 브루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풀네임은 홈브루이고요. 브루라는 거를 그 태그를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뭔가 파일을 인스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브루 인스톨 페스트레인을 해주면 페스트레인이 깔릴 건데요. 제가 지금 저는 이미 로그인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일단은 설치는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 지금 저는 보면은 워닝 뜨고 이미 2.21.1 버전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 업데이트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데이트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버전으로도 충분히 구동이 되는 걸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안 깔리거나 하시는 분들은 앞쪽에다 수도 태그 붙여주시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윈도우즈 사용하시는 분들은 apt-get 하시고 뭐 fasttrain 뭐 이런 태그였던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해서 이 부분은 좀 찾아보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fasttrain 설치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fasttrain은 루비를 사용합니다. 패스트레인은 이 루비 온 레일즈라는 언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제가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맥 같은 경우에는 루비가 깔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루비 V 쳐주시고 여기에 이제 루비 버전이 깔려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바로 다음 걸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혹시 안 깔려 있다라고 나와 있으면 제가 지금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브루 인스톨 루비 인스톨하는 방식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냥 거의 다이 형식으로 다운을 한다고 보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다운을 하게 되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뜰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뭐 다른 분들은 그냥 리인스톨이 아니라 인스톨이 됐다, 설치가 됐다라고 뜰 거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선 루비 이걸 쳐보면요, 저는 지금 위에 보면은 3.3.3이 이미 깔려 있다고 하는데 아래는 3.0.0이잖아요. 이 이유가 이 버전을 바꿔주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꾸는 방법은 이거는 또 rband 요거 깔려 있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안 깔려 있으면 요거 설치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요것도 설치 방법은 똑같습니다. 뭐 브루 인스톨 rband 하시면 되고요. 자, rband 하셔서 여기서 글로벌 3.3.3 3.3.3이 아닌가요? 버전이 3.3.3이 깔려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안돼 있다. 일단은 3.0.0으로도 제가 진행이 되는 걸 확인했고, 3.3.3으로도 진행되는 걸 확인해서 한2.6 이전께 아닌 이상은 사실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6 아닌 이상은 그냥 바로 진행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패스트트레인은 설치를 완료를 했고, 그리고 이제 루비도 설치를 완료를 했잖아요. 이제 패스트트레인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주는 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번들러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를 다운로드 하기 위해서 어떤 커맨드를 쓸 거냐? gem install bundler 이렇게 작성을 해줄 거고요. 이 gem 같은 경우에는 루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이 루비 1.9 버전, 루비 1.9 버전 전에는 이제 잼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장으로 들어있지 않았는데, 1.9 이후로는 이 루비 잼스라는 라이브러리가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바로 작성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successfully installed bundler 2.5.14 버전이 성공적으로 다운로드 됐다고 하고, 그리고 잼이 인스톨됐다라고 떴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초기 설정, 그러니까 설치까지는 패스트레인 설치하는 데까지는 완성이 된 거고요. 앞으로 이제 혹시라도 이제 번들러를 좀더 패스트레인 업데이트가 필요할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통해서 베스트 체인을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고요. 그 위치에 가서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여기 떠있는 게 코드나 로케이트 체인 파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 베스트 체인을 사용하는 그 디렉토리에 가서 이 번들 업데이트를 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여기 문서 여기 FOSS 폴더에다가 제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서 작업 지금 이 앱 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로 일단 이동을 해줄게요. 우리 배웠던 대로 잠시만요. 그룹 홈페이지로 들어와 있습니다. 나오고 CD 큐멘트에서 아주 대학교에서 수업 나오면 1학기 고소입에 FOSS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초기 디렉토리로 이제 진입을 했고요. 여기서 뭘 해줄 거냐? 패스트체인을 설치를 해야겠죠, 이제. 그러니까 패스트체인에 기본적으로 이제 컴퓨터에 패스트체인이라는 거를 깔아놨고 이제 이 디렉토리 안에다가 깔아놔줘야 되니까 뭘 해줘야 되냐면 우리 git 저장소를 초기화할 때도 git init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잖아요. 여기서 똑같이 패스트체인 init이라는 거를 써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쭉 나오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설치가 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데 이거 한번 제가 지우고선 같이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보여드리자면은 이게 이미 하면은 이런 식으로 1, 2, 3, 4가 떠요. Automate screenshot, Automate beta distribution to test flight, Automate app store distribution, manual setup. 이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일단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 1번은 뭐 보이시는 것처럼 뭔가 푸시가 됐거나 그러면은 이제 사진, 스크린샷을 찍는다. 두 번째는 이제 베타 버전을 배포하거나 이제 테스트, 그러니까 베타 버전을 테스트 플라이트에 배포를 해서 이제 테스팅을 한다거나 세 번째는 진짜 앱스토어에 바로 배포한다거나 네 번째는 이러한 모든 구성을 사용자가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건데 우리는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이미 좀 구성이 되어 있는 2번으로 진행을 해볼 거고요. 저는 지금 보면은 오류가 날 거예요. 여기서 그 애플 아이디 유저네임 써주라고 하는데 여기 다 써주시면 되고요. 그 여기 애플 디벨로퍼 프로그램 가입된 그 계정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여기 쓰면은 저는 지금 오류가 날 겁니다 아마. 왜냐면 저는 제가 제 계정이 아니라 제 개발자 계정이 아니라 제 팀의 개발자 계정에 개발자로만 포함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일단은 커스텀 레인으로 일단 설명 드릴 건데 똑같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이나 3번을 누르면 애플 아이디를 일단 물어볼 거고 아이디 비밀 그 아이디 아까 전에 제가 썼잖아요. 아이디 치고선 비밀번호도 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으로 이중 인증 6자리 문자 넣을 거예요. 그것까지도 다 해주셔야지 이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하다가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정확하진 않은데 예를 들어서 패스트트레인 애플 Application specific password. 이런 오류가 뜰 수도 있어요. Variable. 죄송합니다. Variable. 이런 식으로 오류가 뜰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요거는 제가 이거를 직접 띄워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아마 잠시만요. 제가 이건 링크를
제가 리드미에다가 요거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여기 지금 링크가 조금 애매해요. HTTPS 뭐 애플 아이디 애플.com 어카운트 매니지 뭐 이런 식으로 이 주소에 접속을 해서 뭐 하라고 하는데, 주소에 접속해가지고 앱 암호 설정 생성해가지고 설정해 주시면은, 특정 암호를 만들어서 넣어주면 차후 애플 서버에 접근할 때도 매번 로그인하고 비밀 적고 비밀번호 적고 이중인증 체크하고 이런 걸 아는 게 아니라 패스트체인이 알아서 앱 암호를 이용해서 바로바로 로그인할 할수 있도록 되게 편하게 과정을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하면서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구축이 딱 패스트체인 처리가 딱 끝났다라고 하면은, 이 파일에 뭐가 생성돼 있어야 하냐? 젠 파일 하나 생성돼 있어야 하고, 젠 파일 락 생성돼 있어야 하고, F 파일, 패스트 파일 이렇게 총 4개가 생성이 돼 있으면 됩니다.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여기 이제 젠 파일이랑 젠 파일 락 같은 경우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패스트 체인 프로그램 자체의 버전을 관리하는 파일이라서 크게 신경 쓸건 없습니다, 여기는. 근데 이제 여기 패스트 체인 폴더 안에 있는 F 파일이나 패스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내가 그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앱 프로젝트, 그리고 애플 계정, 그리고 이제 실행할 태스크 이런 거에 대한 설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거 부분을 주로 사용한다라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팀원들이랑 같이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레인이나 이런 거는 좀 공유를 하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git ignore에다가 넣어놓지 말고 그냥 이제 푸시를 해서 같은 프로젝트 팀원끼리 공유를 하면서 보면서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앱스토어 인증을 해줘야 되는데요. iOS 앱은 이 배포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냥 개발 과정 자체에서도 인증 자체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인증서, certification이랑 이제 서명, 전자서명, signature가 필요한데요. 앱스토어 커넥트 앱을 업로드 할 때도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은 딱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서티피케이션이랑 시그니처를 사용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매치라는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서티피케이션이나 시그니처가 뭔가 특별히 유저가 뭔가 설정할 필요는 없는데, 나의 애플 계정을 제대로 입력을 해뒀고 이제 인증서를 그 지금 현재 맥북 로컬 키체인에다 넣어놨다면 알아서 인증을 해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로컬에 인증서가 없어도 서티피케이션이랑 시그니처가 알아서 인증서 프로필을 다운받아 진행을 해주기 때문에, 매치는 조금 어쨌든 설정할 부분이 좀 있다 보니 저희 지금 이번 강의의 경우에는 서티피케이션이랑 시그니처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F파일, 요 F파일을 한번 들어가 보면은 더블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지금 어떤 식으로 되냐면, 요거는 ITC 팀 아이디, 요거는 무시하셔도 되고요. 여기 앱 아이덴티파이어 그리고 애플 아이디 요거를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지금 아마 뭐 사실 어떤 게 들어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요 부분은 지우시고 여기 안에 들어갈 내용을 조금 알려드리자면, 자 요거 저희 만드는 거 있죠? 요거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요거 디벨로퍼 버튼 FSS 눌러서 여기 프로젝트에 FSS 말고 여기 타겟에 FSS 들어가셔서 여기에 있는 요 빌드 아이덴티파이어 이걸 보시면 이렇게 흠.xive라고 돼 있죠. 저는 요거를 요게 앱 아이덴티파이어인 거거든요. 여기에다 이제 넣어주시고, 그리고 애플 아이디를 넣어주는 부분인데, 여기는 저희가 조금 특이하게 좀 구성을 좀 해볼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자, 여기다가는 env 쳐주시고, 대괄호 열고, 애플 언더바 아이디 해주시고, 똑같이 해서 닫아주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일단 구성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 인바이러먼트, 환경 변수 파일을 만들어서 본인의 이메일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이대로 저장을 해다 주고, 자, VI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이냐?
vi 해주시고 fastlane 폴더 안에다가 env라는 파일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여기다 뭘 넣어 줄 거냐? 어떤, 그러니까 형식은 그대로 제가 하는 대로 똑같이 지키셔야 됩니다. apple underbar id 는 하고선 큰 따옴표 열어주시고 여기다가 본인 애플 아이디 써주시면 됩니다. 저도 제 애플 아이디를 썼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오픈소스 입문에서 했던 대로 더블클릭 해주시고 종료를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저장이 완료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fast 파일.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환경 설정은 완료가 됐다고 보면 됩니다. 패스트 레인을 설정하기 위한 환경 설정 완료가 됐고, 자 이제 패스트 파일, 이제 파일은 이제 꺼주셔도 되고요. 패스트 파일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뭐 this file contains 뭐 시켜보시게 하고서 뭐 되게 많은데,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여기 아래쪽이고요. 여기가 실제로 우리가 구동하는 레인이라는 부분입니다. 네, 레인이라는 부분은 일단 어쨌든 어떤 특정 동작을 실행을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할지, 뭐 배포를 할지, 어디에다 배포를 할지 이런 거를 해주는 건데요. 여기다가 아마 요거랑 다를 거예요. 이거 제가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설정이 약간 달라서 커스텀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지우고선 한번 쭉 써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요거는 어떤 식으로 잠시만요. 이거 대문자 쓰면 안 되니까 이거 잘 지켜주시고요. build upload to test flight. 네, 이렇게 가주시고 이것도 코드는 제가 요것도 GitHub에 참고해서 넣어둘게요. 요것도 지금 치면서 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고 지금 그냥 아예 제가 싹 읽어드리면서 진행을 할게요. 자, 보시면은 레인 이름을 일단은 저희 베타라고 지어놨는데, 왜냐면은 이제 베타, 그러니까 베타 테스트, 테스트 플라이트, 그러니까 요거 레인 이름 바꿔도 돼요. 레인 테스트 플라이트 2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레인 이름인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냐, 라인 34 여기 get certifications랑 get provisioning profile을 보면은 이게 certification이랑 시그니처 방식으로 인증할 때 사용하는 인증 함수고요. get certificates로 인증서를 이제 사용을 하고 get provisioning 파일을 통해서 프로필을 가져옵니다. 여기서 약간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요거는 약간 애플 계정 로그인이 뭔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인증서가 안 만들어져 있거나 하는 문제니까 요거는 인증 상태에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increment build number, build number 뭐 써져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내 프로젝트의 빌드 넘버를 알려줍니다. 실제 로컬 파일에 있는 정보도 변경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라인 6 여기 지금 여기 빌드 넘버는 이제 last test flight build number plus 1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최근에 테스트 플라이트에 올라온 빌드보다 1을 더해서 올리도록 설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1을 올릴 수도 있는 거고 0.01을 올릴 수도 있는 거고 0.1을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요거는 커스텀에서 만들기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 부분은 빌드 앱입니다. 앱을 빌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아래 보시면 컨피그레이션 칸에 지금 디버그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 일단 테스트 플라이트 버전에 올릴 경우에는 디버그로 보통은 많이 올리는 편인데, 그러니까 배포를 할 때는 이게 뭐 릴리즈로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본인 상황에 따라서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라인 요거 업로드 투 테스트 플라이트를 하면은 이 테스트 플라이트에 올라가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부가적 사항이에요. 슬랙이라는 거, 슬랙이라는 커뮤니티 혹시 써보신 적 있으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슬랙이라는 커뮤니티에서 이제 테스트 플라이트 배포를 진행을 하면은 이제 배포가 진행이 됐다
그리고 뭐 어떤 배포 몇 번째 배포이다 뭐 이런 게다이 슬랙 안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공지사항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일단은 빼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네. 테스트 파일에서 테스트 플라이트 앱을 올리는 코드까지가 구성이 된 겁니다. 이건 루비로 구성된 파일이고요.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커스텀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조금 더뭐 루비를 공부하시든지 하셔서 커스텀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패스트레인을 통해서 앱스토어에 이제 그 파일을 앱스토어 커넥트에 파일을 올려서 테스트 플라이트까지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엑스코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실제로 엑스코드 내에서나 아니면은 엑스코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어떻게 이 파일이 진행이 되는지, 업로드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패스트레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